대화청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종문화에 관한 있어나 볼법한 훌륭한 공연을 덕분에 아주 잘 봤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여기 오기 전에 이제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쭉 고려수 금천수구나 금천수 요양병원에 대해서 이제 쭉 봤는데요. 제가 이제 조합원들 30분 전에 왔는데요. 조합원들 눈빛을 봤습니다. 저는 눈빛이 참 마음에 드는데 왜 이놈 병원장은 눈빛이 마음에 안 든다고 힘을 썼으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이런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뭐 모이는 이 규모 숫자 이것을 크게 마음에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힘이라는 것은 꼭 양에서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질에서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제 우리 심유선 동지가 여기 나오셔가지고 경련할 때까지 이렇게 일을 하시겠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 싸움은 머지 않아서 우리가 이기리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지금 아마도 12월달 다가오는 12월 크리스마스 이브가 이제 곧 있으면 돌아오는데요. 병원장이 가장 바라는 소원이 하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든 성당이든 절이든 어디든 가서 빌 텐데 아마 그 양반이 바라는 가장 크나큰 사안은 여기 계신 조합원들 제발 회사 그만두고 나가버렸으면 좋겠다. 아마 그걸 바라지 않는가 싶은데 회사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은 사장이 원하는 것을 절대 안 하는 것이 승리하는 비결 중에 첫 번째 비결이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 되면은 이길 수 있겠죠? 예, 안 나가고 버티는 것이 저는 이기는 길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저는 오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민주노총이라는 이 딱지, 이 간판, 이것만 내리면은 그 차별이라고 하는 것도 병원장과의 관계가 그렇게 극도로 심할 만큼 갈등이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을 텐데 그게 뭐라고 민주노총 간판 내리면 될 것을 2년, 3년 동안 이렇게 버텨온 게 과연 무엇이었을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이분들에게 민주노총 간판 내린 대신에 20만원, 30만원, 달달이 100만원씩 더 준다고 한다면은 과연 이들이 민주노총 간판을 내릴 것인지 아닐 것인지 돈이 더 생겼던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노동조합 만들었다고 민주노총 가입했다고 금전적으로 많은 혜택을 본 것도 아닐 텐데 아직까지 2년 동안 3년 동안 이 간판을 쥐고 있는 이유가 뭐겠는지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차별을 넘어 승리의 길로라고 써졌는데요. 그건 다름 아닌 사장이 하라는 대로 시키면 시킨 대로 그런 삶은 살기 싫다. 나에게 오는 금전적 이득이 있다 하더라도 노예적 삶은 살지 않겠다. 아마 이런 각오와 오기가 지금의 우리 조합원들을 있게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대충 짚어봤는데 맞는가요? 예. 앞으로도 그런 선택의 길이 항상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이 고통을 끝내는 것이 결국에는 회사를 나가는 길이나 아니면 민주노총을 포기하는 길이나 둘 중에 하나일 듯 싶기도 한데 과연 그렇다고 그게 모든 것이 다 끝나냐?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봐집니다. 평생에 그게 후회가 됐든 낙인이 됐든 짐으로 평생에 남게 될 거다. 오히려 지금 짊어지고 있는 짐이 이후에 짊어질 짐보다 훨씬 더 크나큰 무게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짊어지고 있는 이 탄압의 무게를 무겁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진정한 노동자로 거듭나는 길이다. 그렇게 보시고 늘상 지금의 이 상황을 즐겨야 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즐기면 되겠죠? 즐기는 것이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여기 보니까 대충 보니까 연대하러 오신 분들이 우리 민중당 당원들이 겁나게 많지는 않지만은 조금 비중으로 보면은 많은 것 같아 보여요. 이후에는 당에다가 적극적으로 이야기해가지고 우리 민중당 당원이 늘상 함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가진 자가 많은 사람들 그리고 명예가 나름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기는 방법은 뭐 별것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이 명예에 먹칠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누가 가지고 있는 명예가 훼손되는지 병원장은 곰곰이 잘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제가 준비한 말씀은
마무리 지을까 하는데 그래서 조금 서운하긴 한데요. 이후에 계속적으로 약속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꼭 그 약속 지키고 이틀에 승리할 때까지 늘상 함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건설로조 집회 갔다 왔는데 거기는 1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2만 명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요구를 관철 시키고자 했으나 결국은 또 국회가 말을 안 들어쳐먹어가지고 결국은 또 투쟁하고 마포대교 잡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요. 아직도 노동자들이 이 대한민국에 살기에는 너무나 팍팍한 것 같습니다. 노동자들이 크든 적든 투쟁하지 않으면 얻어지는 게 하나도 없더라라고 하는 게 진리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 이 금천구 맞나요? 네, 금천구 주민들 많이 계시는데 뭐 사람들이 잠깐 모여가지고 뭐 든다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법도 한데요. 이분들은 다른 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말을 그럴듯하게 해서 차별이지 직장 내 심하게 말하면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왕따를 당하신 분들이 근무를 하는 게 정상적으로 근무가 되겠습니까? 심리 상태가 온전하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 근무를 혜택받고 있는 이 병원 보호자 및 환자분들은 정상적으로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이분들 뿐만 아닙니다. 직장 내 갈등이 심각합니다. 노동 갈등도 심각하고 병원장이 그걸 조장하는데 병원 분위기가 좋아질 리가 없죠. 적어도 병원 내에 기운이라는 게 있는데 기운이 좋아야 환자도 빨리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놈의 병원 기운이 영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나서서 제발 좋은 기운 좀 불어넣고 살 만나는 직장, 일할 만한 그런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 노동조합도 가입하고 뭐 좀 이야기 좀 해보자 하는데 그걸 이 병원장이 안 들어쳐먹는단 말입니다. 여태 노동조합은 제가 알고 있기로 임금을 50% 인상해달라, 30% 인상해달라, 남보다 더 많은 임금을 우리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주라 이런 요구, 비상식적인 요구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병원장이 이렇게 나오는 일은 왜 하필 내 병원에 노동조합이냐, 그것도 민주노총이냐 이렇게 아마 괘씸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내 밑에서 이런 사람들은 지킴을 시킨 대로 해야지 뭐 괘씸하게 노동조합에 가입한단 말이냐 아마 이렇게 말을 마음을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요즘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대통령도 나서서 이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세상인데 이건 아닌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숫자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노동자라 할지라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는 누구한테나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적어도 뒷바닥에 나오지 않으려면은 상식적인 선에서 교섭하고 이야기해야 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집회신고 됐고 이렇게 떠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소간의 소음이 이게 이 이야기가 소음으로 들린다고 한다면은 억울하는데 불편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병원장한테 전화를 한 통을 해서 아니 뭐하니까 별것도 아닌 요구를 가지고 데모도 한 것 같은데 그 별것도 아닌 요구 빨리 들어줘라 이렇게 항의 전화 몇 통 해주시면은 금방 끝날 일인 것도 같아 보여요. 그래서 우리 시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크면은 노동자가 되는 확률이 99%입니다. 이들이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를 정상적으로 누리려면은 이런 일이 폐기를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나다니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병원장한테 전화 한번 해서 어지간하면은 해결 좀 해줘라 라고 말씀 좀 해주시면은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손주 같기도 하고 조카 같기도 하고 딸 같기도 하는 우리 조합원들 힘 좀 나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잘 사는 사회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